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21장 1절에서 7절,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결론이자 또 역사의 결론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일까 성령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요한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전에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하늘과 이전에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여기 이전에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결국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다 없어지고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늘과 땅이 임한다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우주도 새로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또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고 발 디딛고 있는 지금 이 세상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 5절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는 모르더라도 어렴풋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발디딛고 있는 땅, 하늘 다 없어지고 전혀 다른 게 또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발 디딛고 있는 땅과 하늘을 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 원래 만들어진 지금 우리가 또 발 디딛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전혀 해가 없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한치의 해를 주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참 불행한 것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 풍요롭게 과실을 맺었던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사람이 수고하고 평생을 땀을 흘려야 그제서야 겨우 먹을 것을 내는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타락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어느 지역에서는 그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꾸어도 가꾸어도 전혀 가꿔지지가 않고, 심어도 심어도 거두기가 쉽지가 않고, 마실 물 한 모금 담고 있지 않은 땅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 땅 위에서 많은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땅이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이 없습니다. 기근도 없습니다. 전쟁도 폭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고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고 완성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이 타락했다고 해서 버리시고 그리고 전혀 다른 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결국에는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유, 땅이 타락했으니 안타깝다. 처음 만든 땅도 참 좋았는데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역사해서 아쉽지만 버렸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따로 만들었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늘과 땅을 끝까지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더 죄 지을 가능성도 없는, 죄가 들어올 수도 없는 완전하고 새로운 새하늘과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펼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셨던 그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지었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타락했다고 해서 버리시고 전혀 다른 피조물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더 이상 죄덩어리 옛사람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이 전혀 다른 새로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야, 그날이 오면 참 신기하겠다. 아니고요, 이 땅과 하늘을 끝까지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후에 너무 공기가 맑고 푸르른 잔디가 펼쳐져 있고 다양한 꽃이 만약에 이렇게 솟아나 있는 공원에 한번 나가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까요? 행복하시겠죠? 너무 신나시겠죠? 그런데 막상 나가보면
그 행복함도 잠시뿐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도 햇빛이 강렬하게 조금 더 비치면 오래 있지 못합니다. 아니면 햇빛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오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푸르른 잔디밭이라고 하더라도 그 잔디밭에 마음껏 앉아있기도 어렵습니다. 요즘에 야생 진드기가 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 보기 좋게 가꾸어 놓은 풀과 또 꽃이라고 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제초제, 약을 뿌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자연은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안에는 무서운 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전혀 달라집니다. 그 안에 우리를 해칠 것이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잔디밭에 마음껏 뛰놀고 굴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도 무서움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만 읽어도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떨리는 일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당시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아,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울부짖음이 없다. 오늘 4절 말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면 얼마나 죽음과 같은 상황에 있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당하는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다시 믿음의 길, 고난의 길, 걸어갈 힘을 얼마나 얻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은 단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지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시대에 걸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원하고 계신 겁니다. 힘내라, 힘내라. 마치 옛날 초등학교 운동회 때 가보면 부모님들이 결승선 너머에서 달려오는 자녀들 응원하는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응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마지막에 펼쳐질 역사에 반드시 귀결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 보이면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고 응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결론을 보고 오늘 하루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장래의 은혜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의 앞에 펼쳐지는 이 장래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 된 사람은 내가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 당장 당하는 믿음의 경주의 어려움, 전혀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론이 분명히 나 있으니까요.
이 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누가 과연 살게 될까요? 뭐 너무나도 잘 답이 분명하죠.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구원받은 성도들 또 교회를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요한의 눈에 처음으로 보이는 장면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도성,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요 신부와 같이 단장을 하고 있대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와 같이 단장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새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인데 누구의 신부이냐? 어린 양의 신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단장한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오늘 하늘의 교회를 본 겁니다. 하늘의 성도들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각가지 진주로 꾸며져 있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11절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19절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늘의 교회가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성경에 12개의 보석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보석인지 종류를 알지도 못할 정도로 형형 색깔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가 각각의 문이 진주문이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길거리가 있는데 그 길은 다 정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씩은 들어볼 법한 말씀이었죠. 하늘 가면 길에 깔려있는 게 정금이래. 그리고 하늘 가면 각가지 보석으로 도성이 이루어져 있대.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장 이번 주 지난 주만 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참으로 마음 안타까운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목회자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으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만 상한 상태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땅의 교회가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도 부족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완성된 교회는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라.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건물도 없이 어느 한 가정집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는 식사 교제하는데 풍성한 식탁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 당시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 각각의 성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르고 왕이 살고 있는 성은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저 성이 부러울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완성된 교회를 보다가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그런데 요한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둘러보다가 한 가지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 도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겁니다. 22절,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성된 예루살렘 성은 특징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요한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지? 그런데 그때 요한이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성전이 따로 필요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22절,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완성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따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각가지 보석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영광보다 더 놀라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도성 안에 충만하셔요. 그래서 성전과 비성전의 구분이 없어요. 이 말은 어딜 가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는 오늘도 주일 예배드리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우리가 집에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일터에 가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일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월요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냐면 그 하나님 나라 성전에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추일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23절, 그 도성에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주고 계셔서 해가 필요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이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전과 비성전의 구분이 없습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요. 월요일과 주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날이에요. 예배 시간과 아닌 시간의 구분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눈으로 뵈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특징인 것입니다. 2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으니 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잊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돼서 너무 아름다울 겁니다. 꽃들도 아름답고 넓게 펼쳐진 잔디밭도 황홀할 겁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보다 새하늘과 새 땅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이 아름다움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게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가장 새로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 타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늘 거하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펼쳐져야만 천국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야지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그분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부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앞으로 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서 새롭게 되는 은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한동안 오늘 하루가 새로운 날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꼬이고 그리고 매일매일이 어떨 때에는 무료하게 느껴질 그때에 문득 생각나는 게 내가 다시 시작하면 참 좋겠다. 20대 초반으로 다시 가면 잘할 것 같고 또 그전 일찍 갔으면 그때 다시 돌아가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다시 잘할 것 같고 이런 기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는데 그거 다 깨끗이 잊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 또 그때 한 말, 실수 다 되돌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다 알죠.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던 자였는데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는 자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로 한 4년째가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 청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곳곳에서 훌륭하게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에는 목사인 제가 은혜 받기도 하고 오히려 목사인 제가 도전을 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섬기는 게 제게 복이지요. 한 4년 정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뒹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전 사랑받고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많이 사랑해 주고 신뢰해 주고. 그런데 얼마 전에 흔치 않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저를 사랑해 주고 신뢰해 줘도요 딱 한 사람만 저를 향하여 마음을 악감정을 품고 있으면요 그게 진짜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한 청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틀어져서 만나는 사람이면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또 목사 흉을 보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소식이 곧바로 저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전혀 사실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친구와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얼마나 쉽지 않던지요. 무례하고 경우가 없고 또 나이가 한참 어린 이 친구에게 내가 진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대화가 안 통하고 만나고 나서 그렇게 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만남 이후에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점점 더 어디 가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셨어, 저런 얘기하셨어, 그리고 저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건 그러면 모르겠는데 제깍제깍 저한테 또 보고가 들어오는 건.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은 귀한 청년들이 있는데도 제 눈에 귀한 청년들은 안 보이고요, 오직 그 사람만 보여요. 말씀 준비를 해도 기도를 해도 마음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친구 버릇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그 억울한 걸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깊은 기도가 항상 탁탁 막혀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어느 날 아침에 그 꼬인 문제들이 한 번에 다 한 번에 풀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청년이 문제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셔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종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너는 종이다. 내가 너를 대접받는 목사로 부른 게 아니고 나의 종으로 불렀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맞다 맞다, 그렇지, 내가 대접받아야 당연한 목사가 아니고 대접을 안 받고 천대받아도 그게 당연한 종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지. 종은 대접받기를 기대하는 자가 아니고 주인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게 종이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는데요, 갑자기 그 청년이 했던 말, 태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요, 오히려 당연히 겪어야 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지요? 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해요. 오히려 이 친구로 말미암아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이 친구로 말미암아 제가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새롭게 됩니다. 많은 게 아니라 주님이 한 말씀만 하셔도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지금 당하는 환경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청년에게 한 번 아쉬운 소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는데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늘 기도하고 그 친구를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청년이 문자를 보냈어요.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문자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기차표 끊어서 기차 시간 될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기차 시간 돼서 기차 타서 천국 가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오히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신부는 결혼 날짜 잡히면 그 다음부터 자기를 가꿉니다.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뭐 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도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태도를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천국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래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왜 전혀 영향을 못 주지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전혀 바꿔내지 못하지요? 지금부터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일과 평일의 구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과 나머지 시간이 구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내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게 주께 가까우니 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시간 어느 장소에서 함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이 지금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번 한 주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부터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어디를 가나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넘어져 있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이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오늘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통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걷게 하여 주셨소.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통하여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오늘도 새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 가장 아름다운 영광,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함께 계시는 그 영광이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시간부터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소서. 특별히 오늘도 마음을 담아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드릴 것이 없는 자들은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4월 27일 남과 북이 정상이 만나게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회담을 주장하셔서 우리나라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그리고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지는 기초가 놓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풀어주시고 고난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루속히 자유의 소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고난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하러 나오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